way it feels. This got me stuck between my fantasy and what is real. I need it when I want it. I want it when I don't. Tell myself I'll stop every day knowing that I won't. I got a problem and I even if I did, I don't know if I would quit, but I doubt it. I'm taken by the thought of it. And I know this much is true. Baby, you have become my addiction. I'm so strung out on you. Obsession won't let me leave. I got a problem tonight. Ooh, even if I did, I don't know if I would quit, but I doubt it. I'm taken by the thought of it. And I know this much is true. Baby, you have become my addiction. I'm so strung out on you.특별히 더블 이행시, 쌍 이행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운을 좀 띄워주시죠. 예. 예술가의 성. 성대를 가진 남자. 예. 예금 너트. 성. 성의껏 따박따박 우리 귀에 좋은 노래를 꽂아주는 남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슈퍼주니어 예성 씨와 함께합니다. 두대 훅 들어온 초대석.
아, 예술가의 성대 예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대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면에 있어요 카메라. 아 네. 정면에 있군요. 네, 정면에 아 있어요. 예. 옆에 볼 필요가 없어. 아 살짝 옆모습이 좀 자신 있어서. 네네. 아 일단 말이죠.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권지수 씨가 예성 오빠 보려고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정다솜 씨, 예성 오빠 오늘은 멜빵 바지 잘 어울려요. 최영주 씨, 오늘 두 분 안경과 모자까지 커플인가요? 어 그러네요. 그렇긴 한데 역시 예성 모자가 훨씬 더 영해 보인다. 아, 아 난 저런 거 쓰면 일제 시대 같아가지고요. 난 못 씁니다. 예. 자, 네. 아, 일단 예성 씨 너무나 반갑고요. 네. 일단 광고 뒤 첫 노래 퀴즈 정답 발표를 우리 게스트가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어떤 곡인가요? 네, 광고 뒤에 나간 첫 노래는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네. 노래인데요. 니오의 Because of You였고요. 네. 네. 네, Because of 뿅. 뿅에서 네. 네, 뿅에 들어갈 말 정답은 바로 유였습니다. 유였습니다. 정답 네.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세 분 2496님 8708 오희진님 세 분께 모바일 초코의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사실 그 아, 니오 근황보다 나는 예성 근황이 너무 궁금해요. 네네네. 예성 씨 근황 물어보기 전에 두 대 초대석의 하이라이트 네. 요게 있습니다. 포토타임. 아, 요 앞에 카메라 보시고 아. 네, 세 커트 찍을 거예요. 아, 세 커트요? 네, 세 커트를 포즈 다르게. 아, 이거 찰칵도 되는 거예요? 네, 찰칵돼요. 아, 자, 일어서도 네. 돼. 일어서. 하나, 둘, 셋. 찰칵. 두 번째 찰칵. 마지막 찰칵. 아, 좋다. 네. 예. 요거를 저희 두 대 공식 SNS에 올려놓도록 진짜로요? 네, 할 테니까 아, 여러분들. 잘 찍었어요. 아, 예. 네, 잘 찍었어요. 네. 아, 저희 그 기자분들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 아, 예, 또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검색창에 예성 두 글자 때려박아 주세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성 씨는 저랑 예능에서 많이 만나가지고 그죠? 아, 예. 근데 여기서 만나니까 또 색다르다. 그러니까요 라디오에서는 그죠?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예,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쯤에 네. 고정을 또 같이 했었어요. 뭐 그때 예. 워낙 그 연예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형은 잘 예.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 뭐지? 우선 그 난 솔직히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뭐 스타골든벨이라고 아 스타골든벨 그때 고정했었구나 저희가 아예 한 줄이 아, 맞아요 맞아요 슈퍼주니어 고정석이었는데 맞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이게 한 2주 정도 예. 로테이션으로 계속 매주 계속, 나갔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슈퍼주니어 친구들은 정말 친동생 같고 정말 슈퍼주니어 네. 스타골든벨을 통해서 그때 신인들이 다 그쪽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 정말 많이요 예. 예. 그래서 뭐 사실 예성 씨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정말 데뷔 때부터 봤으니까 네네 아 정말 어떻게 지냈어요? 앨범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나 본데 그죠? 네 우선은 계속 앨범 열심히 활동했었고 최근에는 네. 일본에서 솔로 앨범을 또 정규로 내서 네. 그 곡 전체를 아, 정규로? 네 일본말로? 네 그렇죠 아 일본에서 냈으니까 네네 야. 그래서 전체 곡을 네.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다 썼어요? 작년에는 또 계속 곡만 썼고 예. 그래서 또 투어도 하고 왔고요 예. 네, 또 슈즈로 투어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네. 다음 곧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또 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까? 네. 와 최초로 네. 사우디아라비아 콘서트는 슈퍼주니어가 최초죠. 그렇죠. 저희가 최초로 했던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최초입니다. 야 일단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보이그룹들 보면. 슈즈가 일단 밑을 딱 닦아놓고 아, 예. 그 네. 뒤에 후배들이 슈퍼주니어 고마워해야 돼요. 아유, 해낸 뭐,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리소리가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소리소리가 네. 대만에서 몇 주 일이라고요? 60몇 주? 60몇 주라고? 아니요. 지금 저희가 지금 86주 연속 86주구나. 네, 그때 86주. 소리소리로 시작을 해서 네. 한 125주? 125주. 연속으로 일을 했었었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기록이에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어서 그냥 동생같이 네. 슈퍼스타야. 세계적인 아, 스타. 감사합니다. 야, 일본에서 그러면 예성 씨 노래가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곡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작권료가 들어오나요? 한국으로?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죠. 아, 네. 그 잘 돼 있나요? 시스템이 일본은? 그게 잘 돼 있나요?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네. 아, 그렇군요. 저도 그 해외에서 뭐 가끔 활동하는 게 가끔 이제 저 영상 나가면 들어오더라고요. 지난주 홍콩에서 700원 들어왔습니다. 아, 700원이요? 700원. 예, 싱가포르에서 400원 들어오고.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의 뭐 잘못 들어온 수준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같이 활동하는 친구 다 그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일단 제목, 타이틀곡 제목입니다.
핑크 매직. 네. 예, 예. 분홍 마술. 네, 핑크 매직이죠. 예, 핑크 매직. 어떤 곡입니까? 예. 아, 우선은 저는 이번 미니 3집은요. 조금 네. 색다른 곡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영국 밴드 음악도 되게 많이 찾아봤었고 곡도 네. 썼고 했는데 우선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 노래다 싶었어요. 예. 네, 그래서 계속 편곡을 받았었고 네. 지금의 핑크 매직이 됐고요. 예. 이 노래는 굉장히 좀 독특한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사랑스럽고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다 보시면 핑크빛 매직에 빠지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본인 곡은 아닌가 봐요. 예, 받은 네, 이건 곡, 받은 네, 곡이죠. 외국에서 외국에서 온 네. 곡이고 딱 받는 순간 아 이 곡이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가사는 그럼 누가 썼어요? 가사는 여러 분들의 작사가 분들이 아 작사가 분들이 또 네. 아 같이 좀 밝은 노래 보통 그 예성 씨가 발라드 많이 하잖아요. 발라드 잘하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 좀 빠른 노래 밝은 노래 이걸로 컴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저는 슬픈 노래를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원래.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음악에 좀 기분이 되게 많이 이렇게 닿는 경우 편이라서 예. 슬픈 노래를 좀 들으면 제가 좀 슬퍼져요. 그래서 슬퍼져요.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노래들도 보면 좀 미디엄 템포나 사랑스럽거나 그런 밝은 노래. 예, 일본 노래는 이제 재즈에 되게 도전하고 예. 싶어서 재즈 음악을 했었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장르에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번에는 이런 음악도 한번 이런 도전해 음악은. 봤습니다. 오, 네네. 이 정다솜 씨가 핑크 매직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 4309님은 안녕하세요. 전 슈퍼주니어의 13년 된 팬을 동생으로 두고 있는 언니입니다. 마치 예성 씨가 가족처럼 느껴져서 글을 안 남길 수가 없네요. 예성 씨의 솔로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라고. 이거 진짜 진정성이 너무 있죠. 네네네. 네, 너무 진심이 담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실 근데 신곡 듣자마자 예성 씨 팬들은 네. 어머 우리 오빠 연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네? 연애하고 싶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우선 여기 안에 수록곡 중에 네. 제가 쓴 노래 중에 우연을 모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연을 모아라. 우연을 모아. 모아. 네네. 또 나한테 우연을 모아라. 뭐 거의 한 원경 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연을 모아. 네 그 노래는 약간 제가 계속 외로울 때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집순이거든요. 아 집돌이거든요. 집돌이. 집돌이. 네, 집돌인데 집돌이다 보니까 좀 되게. 외롭더라고요. 외롭죠, 외롭죠. 예, 그리고 좀 새벽 되면 또 그 새벽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있죠. 예, 그런 감성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닿겠지? 그런 예. 인연이란 게 그렇다면 예.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그런 우연을 모아서 모아서 꼭 그 사람을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었으면 잘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정말 그 예성 씨가 곡을 쓸 때 그때 진심이잖아요. 그건 진짜 네네. 새벽에 썼겠네요. 거의 새벽. 전 새벽에 좀 많이 새벽에 것 많이 쓰죠. 네네. 네. 근데 그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해요? 네? 저는 거의 영화를 많이 보고요. 영화를 많이 봐요. 뭐 농구 게임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작업도 많이 하고. 네. 할 게 많아요, 그죠? 나도 네. 저도 은근 집돌이거든요. 예. 형님은 뭐 하세요? 나는 그냥 집에 전 혼자가 아니니까 와이프가 있으니까 저도 와이프랑. 가족들이랑 지내서 아 그래요? 혼자 네. 안 있어요? 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 똑같아요. 영화 보거나 네. 그냥 웹서핑하거나 아 저도 예예 예, 예. 아내가 뭐 사라 그러면 사고 인터넷으로 예. 그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아 그 약간 스릴 있잖아요. 예, 좋아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맛도 있고 예,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아, 김나리 씨가 예성님이 집돌이었어요. 맨날 카페 가고 여행 다녀서 처음 알았어요. 크크크. 아 SNS에 그런 네. 올리나 보다. 그죠?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주말에 잠깐. 주말에 잠깐. 예, 가는 거예요? 주말이나 아니면 스케줄 없는 날 당일치기로 네. 그냥 가까이 멀리도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요? 그냥 서울 어디 뭐 사진 찍으러 좀 조용한데 가서 뭐 예 네. 그리고 카페도 가고 카페도 많이 다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모님과 네. 제 동생이 건대에서 네. 또 카페를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저희 카페를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또 예쁜 카페를 찾아다닐 때도 많이 있고요. 혼자 가요? 예쁜 카페를 찾아서? 같이 다니는 동생들이 있고요. 아 또 있죠. 네, 혼자 있죠. 갈 때도 있고요. 혼자 갈 때도 있고 네네. 그럼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SNS에 본인 SNS 올리는군요.
그렇죠. 뭐 아, 이런 데 여러분들 한번 네. 가봐라. 어. 네, 여러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예. 네. 예, 김나래 씨 가끔 가는 겁니다. 예. 네. 집에 많이 있고. 네. 예. 영 올리는 게 다예요. 예.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네네. 아, 일단 뭐 그룹 활동하다가 네. 솔로 앨범 발표하잖아요. 네. 멤버들이 피처링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번 앨범에도 있나요? 이번 앨범은 없고요. 예. 우선 미니 2집 때는 규현 씨가 제가 부탁을 해서 피처링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레드벨벳의 슬기 씨한테 약속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 노래를 냈을 때는 은혁 씨랑 같이 작사를 같이 했었어요. 아, 작사를.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네, 많이 있지만 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번에는 이번에 있어요? 핑크매직 뮤직비디오에 나왔어요. 네, 동해 씨랑 규현 씨가 출연을 해줬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동해 씨랑 규현 씨. 네네네. 그럼 어떻게 뭐 보통 사례를 뭐 밥 사고 뭐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선은 마음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뻐해 주고요. 예예. 칭찬을 해주죠. 예, 칭찬해 주고. 예. 그리고 다음에 예성 씨가 도울 일 있으면 도움은 되는 거니까. 아, 그럼요. 품앗이 하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자, 일단 들읍시다. 바로 이 곡 예성 씨가 들고 나온 이 곡. 네. 여러분 핑크 매직입니다. 노래 제목은 더 많은 얘기 이 노래 듣고 와서 나눠볼게요. 노래 듣는 동안 예성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목격담, 미담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것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예성의 노래 듣죠. 핑크 매직.
피곤해. 시원한 아이스커피 어때? 근데 길 막힐 것 같은데 주차도 번거롭고. 이럴 땐 딱! 딱! 맥드라이브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아 빠르고 편리하게 맥도날드 맥드라이브에서 지금 즐겨보세요. 맥드라이브 빅맥도 시킬까? 영구 이산 이산날이 즐거워요. 영구 이산 오늘은 이산날 이산날이 휴일돼요. 즐거운 영구 편안한 영구 휴일 같은 이산날 영구 크린을 만나면 이산날이 휴일이 됩니다. 영구 크린 물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함께하는 멀티 아쿠아 슈즈. 철망 구조로 배수와 이물질까지 잡아낸 워터런. 미끄럼 방지 제작으로 안전까지 생각합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은 덤으로.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하여. 워터런. 데이터 걱정하지 말고 나랑 여행 갈까.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와이파이 도시락 난 좋아. 해외에서 데이터 고플 땐 와이파이 도시락.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설거지까지도 완벽한 주부구단 김경아씨. 세제로 뚝배기를 닦고 계시는군요. 아 잠깐! 세제로 뚝배기를 닦는다고요? 빈틈없는 내구성으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젠쿡이니까요. 역시 주부구단! 식탁의 건강을 지킵니다. 안심 뚝배기 젠쿡. 네, 도시의 데이트 훅 들어온 초대석 슈퍼주니어의 솔로 슈퍼주니어에서 솔로로 돌아온 예성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광고 전에 예성 씨의 신곡 핑크 매직 듣고 네. 왔습니다. 5082님 노래 너무 좋네요. 이 곡을 들으니까 세상이 핑크빛이 되는 것 같아요. 앨범 내줘서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요라고.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앨범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이런 반응들 보면 너무 고맙죠. 예, 정말 감사해요, 진짜로. 네. 자, 아, 사실 그 앨범에 있는 다른 노래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성 미니 앨범 파헤치기. 지금부터 한 곡씩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네. 자, 노래 주시죠. 곰치 말기라는 곡. 네. 예.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 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손이 떨리는 햄버거. 이왕이면 세트로 해요. 저지방 아이스크림 같은 건 그만 맛있으면 된 거죠.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아, 망설이지 말자. 저는 이거 사실 팬송으로 만든 거예요. 아, 팬송으로. 네. 네. 여기 또 가사 중에 옷이 좀 낀다면 그 옷이 잘못된 거야. 네. 라는 또 가사가 있어요. 뭔가 굉장히 공감대를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팬송이기도 하지만 그냥 듣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네.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었고 제가 분명 김종훈인데 구로 문자 써서 굼 오빠라고 팬분들이 불러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굼 오빠. 굼자도 들어가고 아. 뭐가 없을까 하다가 팬분들이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많이 할 때 굶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서로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굶지, 아, 우리 굶지 말기. 아, 서로에게. 네. 예성 씨가 예성 씨 본인에게도. 제가 네. 팬분들에게 네. 그리고 팬분들은 또 저에게. 아, 그렇죠. 네. 사실 그 나도 좀 예성 씨랑 같은 그 입장인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기준은 너무 좀 마른 체형에 더 건강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뭔가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아, 장지원 씨 굶지 말기 제 최애곡이에요. 클로이 굶지 말기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네, 주셨습니다. 예. 아, 예성 씨. 네. 근데 사실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음식이요? 예. 아, 사실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데 예. 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네. 아,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밥도둑이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다 좋아하는구나. 진짜 너무 많아서 저는 네. 닭볶음탕도 좋아하고요. 닭볶음탕. 네. 네. 아... 간장게장은요? 너무 좋아요. 감자탕 이런 거. 다 너무 좋아요. 야, 네. 제대로 한식이네. 탕자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해서 사실 탕자 들어가는 게 칼로리가 제일 높거든요. 아, 맞아요. 예, 참 참기 힘들어요. 탕자 들어가는 건 모두 좋아한다. 네. 자, 이어서 굶지 말기라는 곡 이어서 다음 노래 갈게요. 네. 이 노래입니다.
좋다. 그냥 오면 돼란 곡인데 어떤 곡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노래는 정말 또 정통 발라드기도 하면서도 슬프면서도 저한테 딱 맞춰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미니 2집 타이틀곡이었던 봄날의 소나기를 만들어주셨던 형님들이 저한테 이번에도 정말 너무나 멋진 명곡을 선물해 주셨어요. 네.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핑크매직이 아니었고 계절이 추운 계절이었다면 아마 이 노래가 타이틀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저도 이 노래가 너무 좋았고 너무 정말 좋아하는... 많이 고민했었던 노래입니다. 야 이게 아 노래 너무 잘해요. 이거 감정 이렇게 감정 잡을 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요. 아 생각을 해요? 네. 노래할 때는 해요? 사실은 뭐 많은 생각을 안 하는데 네. 누구에게나 사랑에 대한 아픔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뭔가 이별할 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마음. 그렇게 떠나가지 말고 예.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와도 돼. 예. 그냥 그런 마음들. 네. 방밀라라 님이 이 노래 제 눈물 버튼이에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많이 우셨나 네. 보다. 아, 사실 그 예전에 김구라 씨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슈퍼주니어에서 호소력만큼은 예성이 최고다. 아, 규현과 여욱도 노래 잘하지만 예성은 마치 높은 산 같다. 김구라 씨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네. 음악 평론가가 아니라 네, 아니, 무슨 평론가처럼 얘기했네 김구라 씨. 무슨 구라 형은 네. 제가 예전에 예. 그 본명 쓰고 나왔던 아 방송이나. 그때 얘기한 거예요? 네. 항상 저를 많이 얘기해 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예. 제가 그 방송에 나가기 전에도 저를 7번인가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예성이다 막 이렇게 네, 예성입니다. 일부러 계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감성은 예성이다 막 이렇게 네, 얘기했나 보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고 네. 우선 무엇보다 사실 팀에서 제가 리드 보컬로 시작을 했지만 네. 우선 두 동생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너무나 많이 발전시켜서 이제는 리드 보컬이 없어요. 저희는 네. 셋이 함께 보컬이고 이제 서로 장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색깔이 다 달라져서 그게 슈즈의 매력이 되지 않았을까. 색깔이 너무나 다른 다 다른 네, 세 명의 예. 보컬이 공존하기 때문에 예, 그게 맞아요. 매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다음 노래로 갈게요. 이 노래입니다. 평행선이라는 곡이에요. 네.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이 노래는 항상 제가 또 앨범에 수록하는 또 노래죠. 네. 네. 이분들도 항상 제 앨범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앨범에 여러 가지 장르를 좀 수록하고 싶어 했었고 제가 또 밴드부원 출신이었고 워낙 그런 밴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락 기반의 완전 네. 락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했었어요. 팬분들도 네. 이런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정말 완전 이 락 음악을 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록곡들 중에서 팬분들이 또 가장 최애하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또 아, 이 노래가 평행선이라는 네. 곡이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그렇군요. 이 평행선. 평행선 이 가사는 누가 썼어요? 유명한 작사가분이 있었습니다. 예성 씨가 쓴 게 아니군요. 아, 예. 제가 쓴 거. 평행선의 의미가 뭐예요? 평행선의 의미가 예, 이 곡에서의 의미. 이 곡의 의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예. 그 사랑이란 감정은 평행선에 빗대어 온 거예요. 아~ 예. 어차피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예. 예. 그 평행선을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 우선 저는 제목도 평행선이라는 것이 뭔가 괜히 어렵고 예. 괜히 멋있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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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평행선이라는 노래를 더 하고 싶었던 네. 김건희 씨가 평행선 진짜 이것만 몇 번 돌려 들었는지 몰라요. 예. 허위로 아나운서가 와 허위로 아나운서예요? 예? 네? 아, 밖에서? 와, 앨범 수록곡 다 좋다. 감동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요건 문자로 보낸 게 아니라, 예, 뒤에서 얘기한 걸. 작가들 감사합니다. 뒤에 있거든요. 예. 뒤에서 얘기한 걸. 아, 감사합니다. 예, 허위로 아나운서가 예, 지금 예성 씨 때문에 안 네.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노래 갑니다. 이 노래입니다. 아, 요건 또 분위기가 다르네. 네. 어떤 곡이에요? 제목은 외워둘게. 이 노래는 사실 한 1년 정도 전에 네. 저한테 주셨어요. 이 노래를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1년 됐네요. 예, 이분들도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 네. VIP라는 네. 팀인데요. 최근에 뭐 나왔죠. 또 윤민수 선배님이랑 장혜진 네. 선배님이랑 네. 뭐 벤씨 뭐 바이브 네. 선배님들 곡을 다 이 팀에서 노래 만들어요. 예. 예, 그 VIP라는 팀에서 만들어 주신 노래인데요.
예성만의 또 발라드, 예. 예성표의 발라드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또 호소력 짙게 부른 슬픈 발라드입니다. 뭘 외운다는 거예요? 외워둘게 가사에서. 이별한 상처와 그 이별한 순간의 그 감정들을 기억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억하겠다. 사실은 이 외워둘게가 예. 조금은 좀 투박한 것 같아서. 그죠. 예, 뭔가 외워둘게 말고 뭐 기억할게. 기억할게가 보통 뭐, 일반적인 표현인데. 네, 뭐 되게 많은 버전으로 녹음해놨었어요. 하지만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외워둘게가 저는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기억할 게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외워둘게 2000곡 될 거예요. 기억할 게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 외워둘게는 요거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 너와의 수많은 기억들을 네. 외워둘게. 요런 또 뭐 그려둘게도 있었고요. 네. 진짜 그려둘게. 많았어요. 그려둘게도 네. 괜찮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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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건 더 시적인 느낌이 드네요. 네네. 네. 아,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자, 이 노래입니다. 우연을 모아. 네네. 라는 곡인데. 직접 작사 작곡하셨어요. 네네. 예, 아까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잘못 얘기했죠. 우연을 모아라. 우연을 모아합니다. 바로 이 곡이었군요. 네. 예, 뭔가 어떻게 만들게 된 곡인지 약간 말씀해주셨고, 예, 그죠. 원래 시작은 되게 외로운 새벽에 애니메이션들을 봤어요. 제가 어떤 애니메이션이요? 되게 여러 가지요. 아, 여러 가지를. 예, 뭐 디즈니 영화를 봤을 때는 네. 뭔가 저런 디즈니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 예. 그리고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또 봤고 뭔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그런 아름다운 발라드 있지. 슬픈 발라드가 예. 아니라 아름다운 발라드를 만들어 볼까? 아. 이런 새벽에 들어도 슬프지 않을 법한 발라드 없을까? 예. 하다가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멜로디를 작업하다가 네. 혹시 이 새벽에 나의 노래를 또 듣는 분들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 나중에 나랑 인연이 되실 분들은 누굴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나온 노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우연을 모아서 네. 그런 운명과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 항상 저한테 그래요. 사람을 만나지 사랑을 하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진짜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네. 만나요? 근데 저는 운명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디 나가야지 운명이지. 집에만 있으면 네. 어떻게 근데 그래도 예. 자연스럽게라도 가끔이라도 나간 순간에 아니면 어떠한 자리를 통해서라도 그 예. 운명을 꼭 손에 닿게 운명을 믿는군요. 운명을 네. 믿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예성 씨와의 어떤 만남, 그러니까 만남이 될 그 여자분은 네. 어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그걸 믿는 거죠. 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우연적인 그런 우연의 힘을 모아서 꼭 그 사람이랑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꼭 사랑뿐만 아니라 외롭네요. 내가 네. 보니까 진단이 나왔습니다. 예성은 외롭다. 네. 외롭다. 하지만 어디 가서 사실 어디 가서 만납니까? 그렇죠. 소개팅 하려면 나가요? 어색하잖아요. 소개팅. 어렵죠. 소개팅. 어렵죠. 어렵죠. 하기가. 어색하잖아요. 네. 저쪽에서는 알고 이쪽에서는 모르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소개팅이 너무 뭔가 느낌이 없었어요. 아, 느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소개팅?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날 잡아요. 어떻게 나 좋은 후배 있는데? 그럼 이따 따로 한번 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이 노래 참 좋네요. 아, 예, 우연을 모아. 네. 우연을 모아라 아닙니다. 네네. 느낌 많이 다르다. 예. 이 와중에 예성 씨 기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 두 대 예성 핑크 매직 듣자마자 푹 빠져. 독특하고 러블리. 아, 감사합니다. 그런 노래. 뉴스엔 박소희 기자님 감사드리고 두 대 예성 슈퍼주니어 조만간 사우디에서 최초 콘서트 예정. 네. 엑스포츠 김민성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주니어 예성 수록곡 우연을 모아 언젠가 만날 연인 위한 곡 MBN 김노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감사드리고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네네. 코너로 한번 급하게 넘어갈게요. 네. 예성 너 아니면 안 돼 요겁니다. 네. 제가 60초 동안 예성 씨한테 질문을 쏟아낼 거예요. 급하게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60초 안에 질문 모두 소화하면 예성 씨의 성공을 기념하는 의미로 추첨을 통해서 두 대 가족 다섯 분께 원두 커피 세트 쏠 거예요. 아 그러면 꼭 다 성공해야 되겠네요. 실패하면은 못 드립니다. 아, 네. 예. 예, 그 대신 예성 씨 차에다가 두 대 가족들의 원성 원망 이런 것들 실어드릴게요. 네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자 시계 스타트. 셀카왕으로 유명하다던데 셀카 찍나요? 예스. 이준기 닮았던 소리 자주 듣는다던데 듣나요?
요즘은 노. 아, 사인 때 독특한 추신 남겨준다는데 남겨주나요? 가끔 예스. 아, SNS 쓸 게시물 자주 올린다던데 올리나요? 예스. 거북이 키운다던데 맞나요? 예전에 떠나보냈습니다. 노. 손이 유독 작다던데 손 잘 있나요? 예스. 멤버들이랑 화이팅 할 때 멤버 한 명이 손을 잡고 오늘의 행운아라고 말한다던데 지목하나요? 가끔 지목 예스. 산토끼의 애드리브 넣어 부른다던데 부르나요? 노. 콘서트에서 동무도 춘다던데 추나요? 기분 없다면 예스. 개그 역시 많다던데 여자란가요? 예스. 바리스타 자격증 있다던데 커피 내리나요? 노. 이상형으로 문근영 꼽았다던데 지금도 똑같아요? 노. 영화 DVD가 6천 잔 넘게 있다던데 있나요? 3천 잔. 예. 네. 예. 이래서 성공인 거죠? 예. 성공인 거죠? 10개 이상. 예? 실패인가? 진짜요? 실패예요? 이렇게 빨리 했는데? 이거 다 해야 돼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더라? 60초 안에 질문. 아, 실패네. 모두 다 성공해야 되는데. 몇 개 성공했어요? 예, 지금 13개. 3개 못 했어요. 중간에 이거 안 넣었으면 됐어요. 질문이 아쉽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좀 어렵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예. 예. 사실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뒤에는 뭐냐면 슈즈 홈쇼핑 나와서 완판했다던데 홈쇼핑 보나요? 뭐 이런 것들. 사복왕으로 불린다던데 옷장 꽉 차 있나요? 야, 너무 멤버 쉬운 중에 것도 있었네, 예, 여우과 가장 친하다던데 순위 그대로인가요? 이런 것들 예,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시간이 얼마 없지만 셀카는 뭐 자주 찍으세요? 셀카? 아니요, 사실 자주 찍진 않아요. 그냥 예. 그냥 사진보다는 특히 팬분들이 셀카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사실 잘 많이 못 찍네요. 제가 셀카 네, 더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초심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셀카 많이. 왜냐하면 팬 여러분들 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준기 씨 닮았다는 얘기 요즘은 안 들으시나 봐요. 제가 신인 때 좀 들었었어요. 살짝 있어요. 살짝. 예, 준기 씨 준기 형이죠. 예. 그 형분이 예. 막 이렇게 예쁜 남자로 이렇게. 예, 예, 맞아요. 그때 저희 그때 제 머리 스타일도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긴 게 유행이었을 예. 때 그때 조금 이렇게 많이 들었었죠. 이준기 씨 닮았다. 네네네. 예. 영광이죠. 사인할 때 독특한 추신 남겨준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제가 좀 짓고 줄 때 좀 예. 독특한 PS를 좀 이렇게 썼었는데 야. 요즘은 좀 그렇게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사인해주면서 느낌을 적는 거구나. 네, 사실 팬분들이 거예요? 조금 어려운 네.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거요? 뭐 자기가 닮은 동물을 그려달라거나 동물을 얘기해달래요. 근데 예.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토끼요 이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뭐 이렇게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토끼요 뭐 강아지 이러면 예. 기억도 안 남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나는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겨주고 추억으로 남겨지기 예. 위해서 좀 독 잘 모르는 예, 동물을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무늘보 뭐 아니면 뭐 많이 안 하는 거. 예, 뭐 사막여우 막 이런 거. 사막여우. 예, 그냥 여우 말고 막 사막여우 있어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예. 요즘은 잘 못 하고 있어요. 요즘은 못 하는군요. 예. 이게 낯간지럽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팬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리고 SNS에 이 게시물 네네. 쓸쓸 게시물 자주 올린다던데 올리나 예스 했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굉장히 좀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 무슨 기사가 날 때마다 네. 그렇게 성형을 했다는 댓글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꾸준히 뭐지? 꾸준히 성형을 했다고요? 아니요, 꾸준히 SNS를 했기 때문에 아, 예. 네, 그렇다면 내가 SNS 지금 바로 했겠죠. 앞에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인증합니다. 옛날이랑 얼굴 똑같아요. 네, 저는 예. 계속 열심히 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광고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올게요. 네, 다녀올게요.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에 좋은 닭이지. 올품 자연에 좋은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올품. 운전 중 긴급차를 만나면 바쁜 시간 지체될까 짜증부터 나나요? 생각해봅시다. 내가 양보한 1초가 누군가의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보육교사 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사회복지사 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청소년 지도사도 여기. 학점 은행하면 여기. 누구라도 언제라도 여기 스터디로 모여라. 내 꿈은 여기에서. 여기 스터디. 사이버 평생교육원.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뒷좌석에 앉은 친구가 귀찮다고 안전벨트 안 맨대요. 어떡하죠? 에이, 안 되죠. 차 타면 제일 먼저 안전벨트 착각. 전 좌석 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요즘 식당 하시는 분들 사이에 유명한 스타가 있다면서요. 아, 스타리온. 성능 좋죠? 품질 좋죠? 업소용 냉장고에선 완전 스타래요. 냉장고에 심장인 컴프레서를 3년 무상 보증까지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타 스타 하는 거죠. 업소용 냉장고의 스타, 스타리온. 우리 집에도 사무실에도 다 크다. 지금 당장 커미닉스. 공장에도 식당에도 쉬다. 지금 당장 커미닉스. 기준이 싹 다 모두 다 짜장. 1577-1199. 고마워요 터미닉스. 해충 터미네이터 터미닉스. 잠들어있던 땅을 깨워 가능성을 만드는 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금융을 넘어 미래 가치를 키우는 한국토지신탁. 자기야, 여기서 뭘 할 건데? 쇼핑, 외식, 영화, 공연 뭐든지. 강남은 어떻게 갈 건데? 도보 1분 건대 입구역에서 두 정거장인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건데? 대학생 많지, 강남 직장인 많지. 게다가 자이의 브랜드 파워까지. 건대, 거기가 어디야? 청담대교와 프리미엄 오피스텔. 건대 입구역 자이엘라. 문의 1566-9456 자이 SND.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제약.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 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복합 문화 도시 UR 인천 테크노밸리 UR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대우건설. 정우성입니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안마의자,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네, 광고 다녔습니다. 박소연 씨가 오늘따라 시간이 너무 빨라요 라고. 저도 훅 갔네요. 와, 너무 시간 너무 짧은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한 30분 연장해 주시면 돼요. 정다섬 씨가 코디가 잘해주셔서 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예성 오빠 자주 나와주세요. 서혜원 씨가 오빠 가기 전에 애교 한 번만 해주셨는데 애교 한 번만 오디오용 애교가 있을까요? 아직 보이는 라디오도 있어요. 네. 팬들에게. 여러분 오늘 핑크빛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네. 자, 지금 예성의 굶지 말기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예성 네. 씨 얘기 마저 듣죠. 오늘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편한 시간이었어요. 예, 오랜만에 네. 또 석진이 형도 만나고 해서 되게 네. 편한 시간이었고 예전부터 많이 챙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었는데 네. 너무 편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라디오가 이 라디오 방송의 분위기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죠? 예, 너무 나와보고 싶었고. 예, 자주 나와요, 그러면.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어떻게 한 3, 4부 계속. 해외 쪽만 아니면 예, 매주 수요일이라 또 저는 너무 좋죠. 예. 네. 예성 씨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반가웠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핑크 매직 네네네. 너무 잘 되길 바라고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 어디서 만나요,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슈즈로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슈퍼주니어로 한번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3부에 다시 올게요.